지난 7월 폴란드가 구매한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폴란드 땅을 밟았습니다. 폴란드가 7월 기본 계약을 확정하고 8월 수출 실행 계약을 맺은 지 4개월 만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출고까지 2개월이었고 배송이 2개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빠른 공급 능력이라는 강점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린 건데요. 6일 디펜스24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마리우시 부하시차크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한국 측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그디니아에서 인수행사가 열렸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그디니아 항구에 하역되는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부하시차크 부총리는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실은 선박이 그디니아 항구에 접근하고 있다는 글과 함께 선박 사진을 공개하며 기대감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폴란드에 납품된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각각 10대와 24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현대로템 창원 공장과 한화디펜스 창원 1사업장에서 출고됐습니다. K9 자주포 초도 물량 24문 출고는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1차 실행 계약 체결 이후 2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번 초도 물량 출고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납품할 계획입니다. 차세대 전차 도입 계획을 발표한 폴란드는 노후된 구형 전차를 신속하게 대체하기 위해 한국에서 생산되는 K2 전차 180대를 우선 인도받기로 했습니다. 초도 물량 10대 외에 나머지 전차 물량은 오는 2025년까지 폴란드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현지에 도착한 K2 전차는 인수검사 등 절차를 거쳐 부대에 실전 배치됩니다.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은 폴란드로 향하는 K2 전차의 첫 출고 기념식에서 K2 전차가 안정적으로 폴란드에 납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방산업체와 지속적인 기술 협력을 이어나가 K방산의 세계적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29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선 우리 방위사업청과 국내 18개 방산업체 임원진이 참가한 한 폴란드 방산협력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선 FA-50 경공격기, K2 전차, K9 자주포의 2차 수출 이행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외에도 지상, 항공, 해상 무기의 추가 수출을 위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K디펜스였습니다.